남평호 대표 오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남 대표는 지난 학생운동 시절 또 재활활동 시절에 남다른 고생을 했습니다. 나라 일에도 참가해서 국정원 경험도 쌓았습니다. 이제 그 경험과 경륜을 펼칠 때가 됐습니다.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첫째는 선비와 같은 현실인식입니다. 국민과 역사를 믿고 원칙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 점에서 남 대표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. 두 번째, 김 대통령은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.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. 남 대표님, 꼭 성공하십시오.